안녕하세요. 화가 김성은입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저번에 이제 색 이론에 관해 다뤘던 그 영상에 이어서 색 섞는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부분들, 실용적인 부분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댓글들을 쭉 보다가 하나 이제 굉장히 이목을 끌었던 댓글 중에 하나가 제 저번 영상에서 도시바였나? 거기 이제 데모 영상 중에서 제 이제 팔레트 색 섞는 거를 보고 어떤 분이 원하는 색을 한 번에 만들어내시는 게참 부럽습니다. 신기합니다. 이런 식의 글을 남겼던 게 굉장히 이목을 끌었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게 가장 큰 공통적인 고민들일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막 그렇게까지 심하게 고민을 안 하고 있었던 근래에서는 물론 학생 때, 뭐, 지금도 여전히 색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그런 색 배합들에 대한 공부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그 결과물만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이게 복잡하고 어려울 거라라는 생각을, 인식을 잘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하고, 영상에서 한번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가장 많이 색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애매한 색들, 뭐 파랗지도 않고 빨갛지도 않고 어떤 원색으로 딱히 구분 지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의 색들을 보면서 이 색은 어떻게 섞나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어떻게 섞나요? 그러니까 배합의 문제죠. 어떻게 보면은 무슨 색으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색을 섞어야 저런 효과가 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번에 보여드렸던 도시화 중에 이런 부분이라든지, 뭐, 혹은 이런 보라색? 이런 걸딱 봤을 때는, 뭐, 파란색, 좀 탁한 그런 좀 남색, 파란색, 좀 짙은 파란색, 요거는 약간 좀, 보랏빛 있는 그런 푸른색? 뭐, 요렇게 바로 정의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색도 주황빛이 나는 갈색 부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색. 이게 회색인지, 보라색인지, 혹은 푸릇기름한 색인지, 뭔가 애매한, 혹은 뭐, 이런 색, 혹은 요런 색. 뭔가 이 어둠 속에 쌓여 있어서, 색은 색인데, 회색 같기도 한데, 색깔은 들어있는 것 같은 이런 애매한 색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색을 섞나요? 이런 색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그색 섞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럴 때마다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보여지는 너의 눈에 보여지는 가장 첫 번째 색, 그 색으로부터 시작을 해라. 그러니까 딱그 색을 봤을 때, 그 부분을 봤을 때 이게 무슨 색이야? 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 색깔, 눈에 보여지는 첫 번째 캐치되는 그 색깔, 그걸로부터 시작을 하면 돼.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회색이긴 한데 뭔가 푸른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녹색기가 있는 것 같기도 이렇죠? 그러면은 푸른색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회색화를 시켜나가며 농도를 바꿔가며 채도를 바꿔가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색이라고 했을 때, 붉은색이 살짝 보이고, 푸른색이 살짝 보이죠? 그러면은, 붉은색과 푸른색의 조합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말 나온 김에 한번 섞어볼까요? 지금 이제 제 팔레트에는, 그 제가 항상 쓰는 색 조합인데요. 이거는 Flake White Replacement, Lemon Yellow, Cadmium Yellow Medium. 이거는 화이트를 항상 두개 정도는 분배를 해놓습니다. 약간 더러운 색깔, 더러워져도 괜찮은 그런 색을 섞을 때, 그 진한 색에 흰색 펌할 때 드는 색과 밝은색 위주로 쓰는 흰색. 그리고 이거는 캐디미엄 레드 미디엄, 엘리저린 크림슨, 울트라마린 블루. 이거는 세일로 그린. 그러니까 원래는 비리디안 그린이라는 걸 썼는데, 근래 들어서 세일로 그린으로 바꿔봤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서, 세일로 그린, 셉 그린, 그리고 이거는 번트 CN9입니다. 요 색에서 푸른빛과 붉은기가 비슷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뭐, 약간 보라색 좀 가기 전이겠네요. 그러면은, 일단 파란색인 울트라마린 블루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로 가는데 이 보라색빛이 너무 강렬하지 않은 보라색이니까 차가운 파란색에 차가운 계열의 빨간색을 섞는 것보다 난색 계열의 빨간색을 섞으면은 이찬 파란색이 조금 죽겠죠? 빨간색이 너무 섞였는데 이렇게 섞으면은 뭔가 진한 보라색스러운 색깔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채도가 지금 명도가 훨씬 진하니까 명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먼저 해봐야겠죠? 흰색을 섞어주면은 명도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죠? 여기서 이제 붉은색과 파란색을 이제 적절히 왔다 갔다 하면서 온도의 방향을 찾아주는 거예요. 흰색 좀만 더 적어주고 뭔가 비슷해져 하죠? 근데 아직도 이게 채도가 좀더센것 같아요. 그러면은 채도를 낮춰야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한번더 회색화가 돼야 되는데 보라색이 된 상태니까 보라색의 보색 대비 쪽인 노란 계열의 색을 섞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노란색을 가져와주면은 이 보라 계열의 색에 채도가 떨어집니다. 이 정도. 명도를 조금 더 떨어뜨려 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예, 고색이 나왔네요. 이렇게 색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보색 대비의 그 위치를 외우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 필수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색, 삼원색의 보색 대비와 더불어서, secondary, 그 2차 원색의 보색 대비와 더 나아가서는 3차 쪽에 있는 그 보색까지. 그렇게 되면은 회색화를 시키는 채도에 대한 이 탁색화를 변화주는데 훨씬 더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익숙하게 하기 위한 그런 훈련, 연습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카드들을 가져다가 이게 지금 프린트샵이나 혹은 페인트 파는데 가면 있는 샘플 색 표거든요. 이거 공짜로 가면은 다 원하는 만큼 가져올 수 있어요. 색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거기서 내가 쓸만한 색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을 랜덤하게 잡아와다가 이대로 색을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색을 찾아가는 그 연습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거 가지고 학생 때 연습도 많이 하고 교수들이 숙제도 많이 내고 했어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색 섞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 제가 쓸만한 색들로 찾아왔는데, 요 푸른 계열, 요 색깔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조금 전에 있던 그림에서 많이 쓰여졌을 것 같은 그런 푸른색인데, 콤파스 블루라는 색이네요. 이 정도는, 첫 번째 책을 찾는 건 쉽죠? 푸른색이니까, 당연히. 파란색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 살짝 탁해지는 효과가 나는데, 지금 있는 내 푸른색은 울트라마린 블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술을 조금 배우신 분이라면은 색에 대한 거를 배울 때 가장 첫 번째 배우는 배합 중에 하나가 검은색을 만드는, 무채색을 만드는 배합일 거예요. 그게 이제 울트라마린 블루와 번트 엄버 혹은 반다이크 브라운인 갈색 계열이겠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보색 대비 배색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푸른색, 특히 울트라마린의 이 번트 계열의 색을 섞어주면은 색이 이렇게 따뜻하게 탁색화가 이루어집니다. 진해졌으니까 채도를 낮춰줘야겠죠? 한요 정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엄버를 조금만 더. 아직 좀. 좀 진해 보이니까 흰색을 더 섞어주면은 이건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찾았네요. 생각보다 첫 번째 색이 너무 쉬웠네. 다른 색 한번 섞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거의 티가 안 나는데 이 재경치 빼고는 그러면은 요 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애매한 색일 것 같아서 찾았는데 좀 전에 있던 색에
뭔가 약간 밝은 부분에 있을 것 같은 색이죠. 요것도 보면은 푸른색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요 색에서 바로 시작을 해도 되겠네요. 이 색이 이제 번터 시엔나와 울트라마린 블루와 흰색을 섞은 거니까 채도가 쩔어져 있는 이 푸른색에서 명도를 좀 더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똑같이 엄버로 여기는 약간의 녹색기가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노란색을 한번 섞어줘 볼게요. 캐리미엄 보다 레몬 옐로우를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아주 비슷한데 약간만 더 옐로우도 아주 살짝 이거 조금 째졌네요. 네, 요거네요. 네, 요번 것도 생각보다 간단했네요. 그러면은 이제 요 색깔 조금 더 가서 이제 팔레트에 직접적으로 없는 색깔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거는 푸른 계열이라고 여전히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약간의 녹색기가 조금 더 도드라진 푸른색부터 시작을 하되 이번에는 갈색을 섞는 게 아니라 녹색기로 넘어갈 때 두 가지 노란색이 지금 제가 있는데 이유는 초록색이 이제 푸른 계열이냐 혹은 따뜻한 계열이냐. 푸른 계열일 때는 찬 쪽에 가까운 레몬 옐로우를 쓰는 게 좀 더 좋고요. 따뜻한 계열이면은 따뜻한 계열인 조금 더 따뜻한 쪽에 가까운 캐리면 좀 더 진한 이 개나리색 비슷한 노란색을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찬 쪽의 녹색이기 때문에 이 레몬 옐로우를 써보겠습니다. 여기에 채도를 일단 확 떨어뜨려 볼게요. 이 정도 채도에서 다시 레몬 옐로우를 여기까지인데 이 색은 울트라마린과 노란색의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이 푸른색 쪽에 색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이제 이 파란색 울트라마린이 구현을 해낼 수 없는 녹색 계열의 그 색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물론 노란색을 두 개 쓰는 것도 있는데 이 테일로 그린이라는 거 혹은 비리디안 그린이나 혹은 다른 계열의 파란색을 보통 그래서 같이 써줍니다. 이 테일로 그린이 약간 에메랄드빛 같은 그 청록색 빛을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훨씬 풍성한 푸른 계열 쪽 색을 많이 내줄 수 있죠. 그래서 하늘 같은 색 표현할 때 이 옆에 보수를 보강을 해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 많이 근접해지네요. 채도를 한 번 더 떨어뜨리고 그래서 보통 화가들 색깔 보면은 파란색이 두 개 정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계열의 색이 두 개씩 약간 한 쌍을 가지고 있는데 난색 계열과 찬색 계열 이렇게 두 가지씩 가지고 있는데 여긴가? 거의 맞네요. 약간의 노란색을 섞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푸른색 계열의 울트라마린 블루와 더불어서 세릴리언 그린이나 혹은 페르시안 이런 계열의 파란색을 많이 넣습니다. 보통 세릴리언을 제일 많이들 쓰는데요. 저는 안 쓰는 이유가 세릴리언 블루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게 보통 물감 보면 이제 시리즈 넘버가 있는데 넘버가 올라갈수록 비싼데 이제 제일 비싼 4번이에요. 그래서 너무 비싸서 안 써가지고 대체색을 찾다가 비리디안 그린을 그 중간에 메꾼용으로 썼는데 이 세일러 그린이라는 걸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세일러 블루를 쓰다가 세일러 블루는 또 너무 색이 세요. 그래서 세일러 그린을 한번 써보니까 이게 더 맞더라고요. 아, 요 애매한 경계가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스. 네, 여기입니다. 이쪽에서는 약간 조금 아주 조금 푸른색을 요겁니다. 세일러 그린 때문에 살렸네요. 보면은 거의 구분이 안 갑니다. 이렇게 푸른 계열 쪽은 이런 식으로 배색을 해 나가면 되고, 초록색으로 넘어오면은 배색이 조금 더 이제 많아지겠죠? 똑같이 푸른색에서 시작을 할게요. 울트라마린 블루에서 이거는 조금 더 난색으로 빠지는 색이니까 캐디미엄 옐로우 미디엄과 아, 너무 난색으로 빠졌나? 레몬 옐로우를 동시에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약간의 탁함이 있기 때문에 채도를 살짝 올려줄 세일러 그린을 섞어주면은 채도가 많이 삽니다. 너무 어둡네요. 조금 더 밝아지고, 약간의 세일러 그린으로 채도를 조금 더 올리고, 아, 거의 다 왔는데. 세일러 그린이 너무 약간만 더. 오케이. 여기인 것 조금만 더. 오케이. 아주 흡사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피부톤을 많이 썼기 때문에 피부톤에 근접한 색깔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약간 살구색스러운 그런 색이죠? 핑크색보다는 조금 따뜻하게 보여질 수 있는 색이기 때문에 붉은색을 이제 요 명도로 낮춰놓고 거기에 이제 노란색을 사용을 해서 요 지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저는 피부톤을 섞는 것처럼, 평소 섞는 것처럼, 캐디미엄 레드에 플레이크 화이트를 섞어가지고, 훨씬 밝아져야 될것 같아요. 노란색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밝아지면은 될것 같은데. 거의. 요 색이네요. 요건 것 같네요. 예, 캐디미엄 레드하고 캐디미엄 옐로우만으로 됐네요. 아주 조금만 더 밝아지면은 오케이 네 여기인 것 같습니다. 거의 구분이 없네요. 거기에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애매할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어요. 이 나이로비 더스크 나이로비의 새벽과 같은 색인가 봅니다.
피부톤에서 많이 쓰여지는 색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이것도 시작은 비슷하게 가는 게 맞겠죠? 어쨌든 피부 계열, 좀 핑크 계열이니까 핑크 계열의 붉은색과 흰색을 사용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핑크 쪽을 찾아주고 노란색을 섞어가 주면서 이런 식의 그 방금 전에 만든 똑같은 식으로 먼저 이 피부톤, 기본 피부톤이 되는 색을 찾아서 와주고 이런 식으로 녹색이 살짝 섞여버렸네요. 그 피부톤의 탁색화, 그거를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의도치 않게 여기에 묻어있는 녹색이 살짝 섞여 들어왔는데 한번 볼게요. 예, 그쪽으로 비슷하게 치우쳐지는 것 같네요. 여기에 노란색을 조금 더 추가를 해주고 보겠습니다. 아, 색이 조금 진한데 이 핑크의 느낌이, 따뜻함의 느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살짝 차게 만들어주면서 회색화를 시켜줄 녹색 계열의 이 세일러 그린 요거를 살짝 사용을 해가지고 너무 많이 들어왔네요. 아주 조금만 꺼주면은 탁색화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탁색화와 더불어 차게 되는 효과? 아, 너무 차진 것 같네요. 노란색이 조금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조금 차이가 나는데 미묘한 뭔가가 나오네요. 여기인 것 같습니다. 네. 캐리미엄 레드와 동일하게 핑크색의 아주 약간의 이 초록색, 푸른 계열의 초록색, 요것에 만들어주는 정말 미세한 회색화? 네. 그렇게 했을 때, 요런 피부톤의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왜 핑크색의 이 푸른 계열의 초록색이냐면은, 핑크색이 굉장히 밝은 보라 계열 쪽, 조금 붉은 쪽에 가까운 그쪽의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록색에서 좀 푸른 계열의 초록색, 그러니까 붉은 쪽에 가까운 보라색 계열이니까 살짝 푸른 쪽에 가까운 이 초록색을 써주면은 보색 대비가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의 차이가 아주 미미하게 있긴 한데 보라색으로 한번 가볼게요. 보라색도 두 가지 색이 동시에 볼 수 있겠죠? 붉은색과 푸른색. 지금 제 팔레트에서 요거에 가까운 붉은색은 이제 엘리젠 크림슨. 그게 이제 이 색하고 가장 가까운 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엘리젠 크림슨이 요 선홍빛이 나는 붉은색입니다. 얼추 비슷한데 이제 훨씬 붉은기가 많이 나죠? 일단은 이 명도부터 내려줄게요. 흰색으로 살짝 명도부터 낮춰주고 여기에 푸른색을 섞어주면은 보라색이 되겠죠? 흰색을 동시에 섞어주면은 이것도 바로 나오겠는데? 파란색을 조금 더 섞어줘. 아주 약간의 이 푸른기가 해결이 안 되는데 저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는 약간의 따뜻한 탁색화? 그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싶으면은 이제 여기서 이 노란 계열의 레몬 옐로 요거를 살짝 섞어주면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붉은색의 주황 쪽으로 확 이동을 시켜주는 게 이 밝은 계열의 노란색입니다. 요거를 섞어주면은 채도 쪽으로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 같네요. 명도만 낮춰주면은 아 거의 다 왔는데
하이. 여기. 예, 여기입니다. 여기네요. 휴. 예. 레드젠 크림슨과 울트라마린 블루와 아주 약간의 레몬 옐로우. 중앙에 있는 요 색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약간 주황빛이 나는 갈색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는 이제 주황, 갈색, 그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갈색에서 시작하지 말고 파란색을 그 초록색을 섞었을 때 푸른색부터 시작을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직접 만들어 나가는 게 훨씬 더 근접한 색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갈색은 이런 계열의 갈색은 주황색의 어두운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황색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한 주황색빛의 채도는 살짝 떨어뜨린 정도. 이랬을 때 약간 비슷한 계열인 것 같은데 이게 훨씬 강하죠? 그럼 이거를 이제 탁색화를 시켜보면 됩니다. 브라운 계열의 이제 푸른색 이 울트라마린 블루를 탁색시키기 위해 브라운 계열을 섞던 거하고 마찬가지로 주황색도 이 밝은 브라운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탁색화에는 당연히 이 푸른색이 잘 맞겠죠? 그래서 울트라마린을 조금 섞어주면은 너무 어둡네요. 바로 나온 것 같습니다. 거의 맞는 것 같은데요. 아주 약간만 더 푸른색을. 네, 요 색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색, 특히 이 2차 색의 보색만 충분히 이해를 한다면은 원하는 색의 탁색을 찾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브라운 계열이라면은 어두운 주황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황색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 주황에 걸맞는 보색으로 컨트롤을 해주는 거죠. 갈색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 마치 샘플링 만들듯이 배색하는 연습을 해보면은 어떻게 색을 조합을 했을 때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온다는지 대충 경험에 따른 데이터가 잘 쌓이게 됩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들을 이렇게 주면서 색을 섞는 훈련이기 때문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자료 사진 같은 것들, 내가 보고 그릴 사진들, 그런 것들을 이제 프린트 해놓고 지금처럼 했던 것처럼 그 색의 색 매칭을 하면서 옆에 두고 이렇게 맞춰가면서 색 섞는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 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은 맥북 컴퓨터 스크린에다가 자기 그릴 사진 띄워놓고 거기다가 이제 막 UR을 찍어 붙여가지고 색 비교해보고 이랬는데, 예, 뭐,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런 거 사다가 하면은, 예, 괜찮습니다. 재밌습니다. 약간 승부욕도 생기고, 나중에 좀 오기도 생겨가지고, 성취감도 있고, 공짜기도 하고, 얘네들은. 그래서 저렇게 연습을 해보면은 색 연습하는 거에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